나이트도 사실은 이게 왜 이제 시작하게 됐냐면요. 처음에 젠더바를 일하고 있었는데, 시두스라는 나이트 젠더 팀이 있었어요. 이제 그 팀이 이제 공연하는 영상들이 그때 당시에 다운 카페 이런 데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때 내 때는 다운 카페가 좀 유명했거든요. 너무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그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끼가 이제 그좀 다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끼가 다분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로망하잖아. 그래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도 얻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막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릇은 내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안산 시화에 있을 때였는데, 여기 이제 아시는 분이 우리 이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안 좋아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안 됐어요. 그게 캔슬이 나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같이 이제 젠더바이라는 동생들이, 그래 언니 우리끼리 팀 만들어서 하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될까? 그랬더니, 만들어서 그냥 언니 나이트 가서 일 시켜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그럼 무작정 그 동생 둘이랑 나랑 이래갖고 엘자프트로 왔어요, 부산에서.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연습할 데가 없어. 그래서 그때 어디서 연습했냐면, 이걸 리얼이에요, 리얼. 저 마린시티 있죠? 마린시티가 저러고 없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기 아파트가 오또 까멜리아라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저기 아파트가 저렇게 변할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근데 저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델하우스들이 많았어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무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였나, 무슨 모델하우스 입구가 딱 진짜 나이트 무대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딱 계단으로 딱 해가지고 기둥 큰거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둥 뒤에서 나오고 막 이래갖고 연습을 했어요. 진짜 거기서 전국 팔도에 있는 나이트에다 다 전화를 했어. 그때는 이제 전화번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전국 나이트들을 다 뒤져갖고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트랜센더 DJ 팀인데 이번에 개설한 팀인데 오디션 한번 보실래요? 오디션 한번 보실래요? 오디션 한번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디션을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군데 넘게 본것 같아요. 진짜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강원도에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어. 이게 너무 떨려요. 일단 무대로 1번 무대로 올라가니까 사지가 덜덜덜덜덜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안무하는데 아무도 어른들과 가만히 있고, 아 그래가지고 너무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걸 전문직으로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이 언니한테 나 이번에 그 나이트 이제 하려고 언니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언니 아는 나이트 하나만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 이래갖고, 알겠어 전화 끊어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 언니가 한 10분 뒤에 전화 왔어요. 예, 안 그래도 저기 그 강원도 쪽에서 트랜센더 팀을 구하고 있는데 그 너네 오디션 한번 볼래? 근데 강원도 어딘데? 이랬더니, 모르는 오디션 보는 나이트인 거예요. 무슨 무슨 나이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언니? 이거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너 혹시 오디션 보진 않았잖아. 우리 안 봤는데 왜 언니? 이랬더니, 거기에 며칠 전에 부산 팀이라고 오디션 봤다는데 퇴치했다면서, 그 팀만 아니면 된다면서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언니 근데 그 언제 오디션이야? 이랬더니, 내일이다 당장. 아 오늘은 안돼 언니. 그러면 언니 생각해보고 언니 내가 전화할게라고 전화했잖아요. 어머 그때 춘천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 나이트는 정말 저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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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했고, 연습이 좀덜된 상태에서 그냥 연습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 춘천 사장님. 근데 가니까 너무 떨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해 좀 해주세요.